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49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양고기님의 조합입니다. 얼티메이트 벨리알 오버 존데시 플러스 존 제로.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김희성님의 조합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스프리건 넥서스 하이익스텐드 플러스 대시 서드기어. 자, 얼티메이트 존데시 플러스 존이라서 네, 동해전 상대로 해서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스태미너 싸움은 하기 힘들 것 같고, 자, 오버를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배틀은 스태미너 배틀로 갈 것 같습니다. 아, 역시나 다이너마이트 스핀. 자, 얼티메이트 어떻게든 오버를 노리거나 버스트를 내야 되는데, 아, 크게 한 방 맞고 연타 위기에서 이제 극가속을 통해서 도망친 다이너마이트. 중앙으로 진입해서 가장 회전력이 강할 때에 얼티메이트의 공격을 맞지 않고 스태미너를 온전했습니다. 자, 두 번째 판도 다이너마이트가 아이고, 이제 오버를 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해버렸네요. 자, 다이너마이트 스프리건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준결승 두 번째 경기 토니님의 조합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페르세우스 오버 베어링 대시 F기어 제로.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최초록마을님의 조합입니다. 베니시 파브님 기가 베어링 대시 제로. 아, 흡수전, 역회전의 흡수전. 아, 예상컨대 정말 긴 배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드로우 엄청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사상 초유로 10분짜리 영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흡수를 통해서 역시나 아직도 쌩쌩합니다. 아, 한 판 한 판 굉장히 길 것 같아요. 5번은 안 나올 것 같고, 왠지. 둘 다 이제 저속대도 흡수를 받기 때문에 동일 드라이버이기도 하고, 아, 뒤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텐데. 아, 벌써 촬영, 어우, 한 판 지금 거의 1분 다 돼가는데? 아, 다이너마이트 스핀! 어, 다이너마이트 방금 전에는 이제 오버디스크 때문에 그 둥근 부분에 의해서 살짝 좀 더 돌아갔던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한 판 한 판 거의 1분짜리 배틀이 될 것 같은데. 아, 이 방금 전 배틀도 이제 오버디스크 때문에 운이 좋아서 스핀이 나왔을 뿐이지 드로우가 계속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켜보건데 드로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와, 너무 기니까 뭐 할 말이 없다. 아, 다이너마이트 스핀! 다이너마이트 오버디스크의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 지금. 와, 정말 마지막에 이제 쓰러질 때쯤에 스태미너는 둘이 이제 끝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지면에 오버디스크가 닿으면서 진짜 정말 살짝의 차이로 지금 스핀을 얻어내고 있는데, 아, 오버디스크와 각이진
기가 디스크의 차이려나요? 게다가 지금 페르세우스 코어 때문에 내중심이 잘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제 오버디스크의 역할을 톡톡히 본 거일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배틀일 수도 있겠는데. 아, 역시나 다이너마이트. 아, 진짜 오버디스크가 살렸다. 자, 다이너마이트 페르세우스가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거 갑자기 다이너마이트 풍년이네요. 지금 챔피언도 다이너마이트, 결승전에 진출하는 두 베이도 다이너마이트. 한동안 길티가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자, 저는 결승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